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대의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두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볼 겁니다. 솔직히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좀 요즘 많이 데려오게 되었어요. 올해 초에 가져왔던 제키김 제품 32스케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중간에 치메이 제품이나 이렇게 진리팡 제품까지 이렇게 죄다 스카이라인 GT-R34를 총 세 브랜드 다이켜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좀 독특하게도 이렇게 보시면 스카이라인 GT-R34의 한정판 컬러인 이 미드나잇 퍼플 색상을 추가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스카이라인 GT-R의 이 미드나잇 퍼플 색상은 상당히 귀한 조합인데요. 일단 이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자면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에서부터 미드나잇 퍼플이 처음 나왔던 건 이 스카이라인 GT-R34의 한 세대 이전 모델이 스카이라인 GT-R33 때부터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런 컬러입니다. 스카이라인 GT-R33 때부터 나와서 R34 이 두 번째까지만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 이후로는 미드나잇 퍼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 스카이라인의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오히려 미드나잇 퍼플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도 없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미드나잇 퍼플 색상에 가진 이 스카이라인 GT-R이 정말로 귀한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두 다이캐스트의 디테일은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 시작해보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두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두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해줬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막으면 좋고, 사이드 미러나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테일로 오픈티,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나 이런 안개등 도색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이런 측면부 바디라인. 측면부 바디라인 또한 역시 닛산 스카이라인 GT-R34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측면의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블랙 색상 5 스포크 휠, 그리고 이런 전륜 후륜 브레이크 패드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주유구가 없더라고요. 일단 여기쪽에도 주유구가 없고 여기쪽에도 주유구가 없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다른 다이캐스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두 모델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죠. 이런 후면부의 스포일러 파츠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 닛산 로고 프린팅이나 GT-R 로고 프린팅이나 번호판에도 GT-R 로고로 가드를 해놓고, 그리고 이런 싱글 트윈티 배기팁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오픈 기믹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픈 기믹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엔진룸이 딸깍하고 열리고, 이거 똑같아요. 이 미드나잇 퍼플 색상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엔진룸이 열리고, 그리고 도어도 이렇게 열립니다. 도어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약간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미드나잇 퍼플 색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톱으로 잡아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고, 트렁크를 보여드리죠. 마지막 트렁크도 이렇게 스포일러를 살짝 닫고 열면 열리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트렁크 스포일러를 살짝 닫고 열면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리면 전부 다 두 모델 다 프로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둘 다 프로펜이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의 엔진룸부터 보여드리죠. 일단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엔진룸을 보시면요, 확실히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확실히 보시다시피 엔진룸 퀄리티도 훌륭히 전해줬어요. 이때 당시 나왔던 엔진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RB6 DTT 엔진인데요. 일단 그 RB6 DTT의 RB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리스폰스 밸런싱,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일단 리스폰스를 중요시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만큼 내구성을 중시한 그런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구성을 중시한 엔진이라는 게 어디서 딱 들어오느냐, 원래 이 차의 순정 마력은 280마력이에요 이때 당시 일본이 죄다 스포츠카의 마력 규제를 걸어놔가지고 죄다 팩토리로 나왔던, 그때 당시에 나왔던 스포츠카들 팩토리 마력은 죄다 280마력입니다 물론 이 스카이라인 GT-R34 뿐만 아니라 마스다 RX-7 그리고 토요타 스포라나 등 죄다
280마력으로 규제를 걸었어요. 물론 여담으로 혼다의 NSX 또한 마력을 280마력으로 규제를 걸어왔지만 죄다 이 같은 경우는 진짜 튜닝을 거치면 진짜 900마력, 1000마력 거뜬하게 간다고 할 정도로 진짜 리스폰스 밸런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만큼 순정 상태로 280마력이지만 이거를 튜닝을 한다면 900마력이나 1000마력 기본으로 간다 할 정도로 진짜 그만큼 마력을 꽤 튜닝을 하면 엄청난 괴물이 되는 그런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폰스 밸런싱을 중요시한 그런 엔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구성에 문제없이 900마력이나 1000마력까지 튜닝이 가능한 그런 엔진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엔진룸도 보시면 지금 후륜구동 베이스에 다륜구동차는 그렇게 이렇게 세로 배치와 디테일하게 막으면 좋고 스트로바 디테일이나 토보차저 디테일도 훌륭히 치환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한번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진룸을 보시면 이렇게 RB6 GTT 엔진 특유의 그 엔진룸 디테일을 훌륭히 치환해줬고 스트로바나 이런 터보차저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운전속도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의 매력은 실내에서 옵니다. 왜냐?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 같은 경우는 팩토리 상태로 말씀드리자면 17형이나 일본 내수형은 둘 다 우엔드밖에 없어요. 왜냐? 이 모델은 실제로도 17형과 일본 내수형 둘 다 우엔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팩토리 기준이에요. 일단 팩토리 기준은 두 모델 다 우엔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간혹가다 튜닝을 해놔가지고 좌핸들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스카이라인 GTR 모델을 간혹가다 튜닝해서 좌핸들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팩토리 상태로는 죄다 수체형이나 일본 내수형이나 둘 다 우핸들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디테일이나 이런 센터페시아나 이런 기어 노브도 역시 수동 미션으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그리고 시트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모델도 한번 운전속도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운전속도 내부로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수출형이나 일본 내수형 우엔드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확실히 수출형 모델이나 일본 내수형 모델 둘 다 우엔드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우엔드 디테일로 잘 재현해줬고 스티어링이나 센터페시아나 기어 노브 마감이나 이런 세미 버킷 시트 디테일도 불용이 잘해준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조수석도 보여드리죠. 일단 뭐 이 모델 한번 조수석도 보시면요.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시트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이 모델 한번 조수석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쪽으로 보시다시피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마감 그리고 시트 역시 세미 버킷 시트로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쿠페라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그마한 트렁크 공간 디테일도 깔끔하게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도 보시다시피 자그마한 그 트렁크 공간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두 다이캐스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구하기 힘든 차예요. 실제 차량 가격으로도 중고가격으로 2억에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구하기 힘든 그런 귀한 자동차입니다. 상당히 동모델과 구하기 귀한 자동차지만 이 모델보다 뭐 좀 이 색상 모델이 더 귀한 이유가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의 한정판 컬러 모델이 미드나잇 퍼플 색상으로 적용되었어요. 일단 이 미드나잇 퍼플 같은 경우도 R33 스카이라인 GTR 때부터 처음 적용돼서 마지막으로 R34 GTR 때까지 적용돼서 되었다가 그 이후로 사라진 그런 컬러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없었다가 그 이후로 사라졌던 그런 컬러인 만큼 상당히 귀한 색상입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 미드나잇 퍼플 스카이라인 GTR은 정말로 귀한 그런 색상을 가진 자동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베이사이드 블루 색상 스카이라인 GTR R34도 귀하지만 이 미드나잇 퍼플 또한 그거 못지않게 귀한 컬러를 가진 그러한 자동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34 이 다이캐스트를 처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